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문경. 맛 최고, 영양 만점. 오로지 문경 약돌 한우. 2017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9월 9일 문경시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건강한 맛과 오감으로 느끼는 이번 축제는 농축산물 전시, 판매, 체험, 문화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축산인과 하나 되는 2017 문경 약돌 한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을 눕고 저는 점점 살만져가는 바로 이 계절, 청고마비. 말 그대로 청명한 가을 하늘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문경입니다. 문경이라고 하면 즐길 거 많고 먹거리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곳 문경 약돌 하늘 축제장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행사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먹을거리 한우. 한우를 즐기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경에는 돌조차도 특별하다고 하는데 사실 돌이 그냥 돌이 특별할 게 있나요? 먹으러 온 지가 문경은 가을에서 아주 가을에서 이제 생산돼가지고 서울 육성기 때 참가해서 정기 우기를 거쳐서 32개를 호출을 해서 우리 시민들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평가는 하면 우리가 화려한 축제를 거쳐서 있기 먹자들이 상당히 호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가 돌을 직접 먹는다는 건데 그걸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돌이 이제 분말을 넣고 기계 장치를 갈아가지고 하여튼 뭐 분말로 해서 그 밀가루 정도로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이제 첨가를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 문경 약돌 한우, 새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높은 기대를 안고 문경 약돌 한우 축제장으로 가보실까요? 보실까요? 일두백미, 한 마리 소에는 100가지 맛이 난다 라는 말이 있죠. 문경 약돌 한우가 바로 그날에 딱 맞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한우 마음껏 먹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문경 한우 축제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답니다. 와, 여기 판매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니, 얼마나 저렴하게 팔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축제장을 오면 단가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사실 저도 고기 정말 좀 먹는다 하는 여잔데 이게 어떤 고기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좋은 고기를 고르는 팁이 있으실까요? 고기 안에 구워 드실 것 같으면 고기 안에 지방이 10개 퍼져 있는 거를 고르시면 저렴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지금 고기 사서 나오신 거예요? 네, 예. 어떠셨어요? 고기가 되게 좋고 싸고 약돌이라서 그런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그래도 많고 아이들도 좀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문경 약돌 한우. 저렴하게 현장에서 구입해서 구이터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와우, 이 육즙 보이시나요? 정말 군침이 넘어갑니다. 와, 사실 제가 고기 하나는 진짜 잘 굽거든요. 진짜 맛있는 고기는 이것저것 필요 없이 딱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소금장에 살짝만 찍어도 그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 진짜 부드러워요. 안쪽에 그 촉촉한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저 말할 시간 없어요. 좀 먹고 갈게요.
소스가 또 먹고 싶어지는데요. 문경 약돌 한우는요, 약돌을 먹여 키워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고요, 불포화 지방산이라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문경에 와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부드럽고요, 육즙도 많이 나고, 이렇게 16등 이런 데보다 고기가 싸고,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유연하고, 기름기도 좋고, 그래서 다른 고기보다 한 두 개 정도는 더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단히 맛있어요. 약돌 한우 최고야! 문경 한우 약돌 놀러 오세요. 맛있습니다. 문경 약돌 한우 맛있어요.